여름 준비하면서 유튜버분들이 추천한 아이템 사기만 할 겁니까? 내가 뭐가 없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 보면서 내 아이템 체크해봅시다.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여름 준비 들어가셨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여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체크해보는 시간, 나의 여름 아이템 체크해보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아이템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댄디하거나 좀 미니멀한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댄디한 무드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이템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아이템이 없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로는 상의인데요. 많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세 가지 아이템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름에 가장 또 활용하기 좋은 게 반팔 티셔츠잖아요. 뭐 댄디하거나 미니멀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티셔츠는 바로 수피마 티셔츠나 적절한 합성 소재의 티셔츠입니다. 우선 수피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면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면에 속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기본 면 티셔츠들보다는 약간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느낌 느낌도 강하고요. 또 부드러운 촉감이 또 강점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많이 예쁘다 보니까 확실히 기본 면 소재에 비해서는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그런 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소재 제품들에 비해서 좀 짱짱한 그런 느낌이 난다거나 좀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은 약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제품 가격이 많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가격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접근성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합성 소재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혼방을 했는지 브랜드마다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같은 소재여도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 브랜드에서 어떤 가공들을 했는지 좀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뭐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 제품들을 혼방한 제품들은 쫀쫀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그런 무드가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크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은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뭔가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죠. 대신 합성 소재 제품들은 인공 소재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착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혼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넓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하고 좀 댄디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한두 개 정도는 꼭 들고 계셔야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같이 기본 컬러가 있는 분들은 컬러감이 있는 제품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마다 스카이 계열, 퍼플 계열은 다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반팔 카라 니트입니다. 여름에 무슨 니트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반팔 카라 니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정말 활용하기가 좋고요. 특히 이 제품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댄디하면서도 미니멀한 포인트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 재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나 정도 들고 있으면 코디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꼭 한 개 정도는 챙겨 드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하늘색이나 화이트 셔츠입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린넨이라든가 또는 면이지만 얇은 형태로 제품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여름 코디 추천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왠지 상의는 셔츠, 밑에는 반바지 형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코디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꼭 하나 정도는 들고 있으면 좋겠고요. 셔츠를 어떻게 디테일을 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돌려 입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스카이나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시원한 느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컬러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들고 계시면 좋으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네, 바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댄디하거나 미니멀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아이템은 필수적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면 반바지나 뭐 치노 팬츠 같은 경우에는 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팬츠들인데요. 개인적으로 미니멀하거나 댄디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반바지는 꼭 하나 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나일론 소재의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있고 좀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아이템이지만 뭐 미니멀하거나 댄디한 느낌을 연출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안정감 있는 무드를 주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보면 폴로 아이템들을 좀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로 제품의 반바지도 좋고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SPA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에서 좀 구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치노 팬츠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컬러 종류도 많고 선택지도 넓기 때문에 봄, 여름에 또 댄디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크림색 컬러를 매칭하시면 좀 더 깔끔하면서도 무난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림 팬츠가 지겨우신 분들은 화이트 컬러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이트 컬러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활용하는 아이템인데 가을, 겨울에 활용하는 슬랙스 여름에 활용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통해서 시원한 무드를 줘야 되는 것들이 코디 포인트다 보니까 여름용 슬랙스를 하나 정도는 구비해두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글로즈 스튜디오에 이제 여름용 슬랙스를 많이 활용했는데 소재가 확실히 좀 시원해지다 보니까 코디하기에도 편하고 실생활에서도 되게 편안한 무드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굳이 뭐 글로즈 스튜디오 아니더라도 모디파이나 나덴락 같은 경우에도 여름용 슬랙스를 판매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가격대를 체크해보시고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미니멀하고 댄디한 무드를 한번 연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발인데요. 뭐 신발도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여름에 필수적으로 샌들과 스니커즈는 꼭 들고 있어야 합니다. 네, 샌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미니멀하면서도 좀 댄디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샌들은 가죽 형태의 샌들과 버켄스탁인데요. 가죽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댄디하고 깔끔한 무드가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고 제품 자체가 좀 무게감 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버켄스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무드와 함께 착화감이 좋고 여름 샌들이 약간 대명사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풋패드의 버커플로 소재 때문에 비올 때는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고무 형태로 많은 풋패드가 나오긴 하지만 기존 오리지널 제품들이 더 좀 무드에 잘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댄디하거나 좀 깔끔한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그런 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스니커즈라든가 뭐 독일군 스니커즈처럼 가죽 형태의 제품을 활용해도 좋지만 가죽이라서 여름에 무게감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컨버스 소재가 여름에 활용하기도 좋고 어디에나 코디하기가 쉽다 보니까 좀 그런 컨버스 소재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 핫한 제품이죠. 스튜디오 니코스 문스타 제품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 그 신발 스니커즈 20만원 쓰기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퍼쉘 화이트 스니커즈도 깔끔한 무드를 쉽게 연출해 줄 수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콜카의 뉴트로 화이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대는 3만원 중반대에서 착화감도 그냥 평이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제품 아니더라도 여름에 쉽게 좀 활용하면서도 좀 깔끔한 무드로 조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한 개 정도는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본 아이템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아이템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포인트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한 아이템들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부터 하시고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을 좀 갖추어야지 다양하고 스펙트럼한 그런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지 티셔츠 2탄으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함께 할인 정보까지 제가 안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